네, 안녕하세요. 111의 정보관리기술사 하예진입니다. 오늘은 익스플로이트 공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플로이트 공격이란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관련 버그나 보안 취약점 등 설계상 결함을 이용해 공격자의 의도된 공격을 수행하도록 만들어진 절차, 명령, 스크립트, 프로그램을 총칭하는 공격 기법입니다. 익스플로이트 공격의 특징은 대규모 공격, 제로데이 공격 이렇게 두 가지의 가장 큰 특징으로 들 수 있는데 버그나 취약점을 이용해서 무차별 공격을 하고 이러한 취약점이 있는 프로그램을 공격을 하다 보니까 특정 타겟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도 공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이제 방어가 불가능한 제로데이 취약점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패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좀 위험한 공격이 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익스플로이트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해당 취약점에 대한 패치 이후에 사용을 해야 하고 최신 패치를 자동 업데이트하는 기능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익스플로이트 공격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플로이트 공격은 첫 번째로는 해커가 악성 코드가 첨부된 한글 파일, 여기서는 예로 한글 파일을 예시를 들었는데 이런 한글 파일을 메일이라던가 웹사이트에 첨부해서 사용자가 악성 코드가 첨부된 한글 파일을 다운받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용자가 취약점이 존재하는 한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파일을 실행을 시키면 익스플로이트 공격이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한테는 페이크 문서, 정상적인 문서인 것처럼 보이는 문서를 앞에서는 보여주고 뒤에서는 HWPQ9XDLL이라는 이제 익스플로이트 코드를 DLL 파일을 생성을 시키는 거죠. 그럼 이 DLL 파일의 리소스 섹션에는 P 파일이라고 하는 윈도우의 실행 파일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실행 파일이 바로 여기서 nvcert.dll 이 파일입니다. 이 파일을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klpfs.det 이라는 파일을 생성을 하는데 이 파일은 이제 원격 서버의 리스트라던가 포트 정보를 가지고 있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nvcert.dll 파일이 이 klpfs.det 이 파일을 참조를 해서 원격지 서버에 직접적으로 사용자의 로컬에서 원격지 서버로 접속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해커는 사용자의 PC를 자기 맘대로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밑에서 설명을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인터넷을 통해 전달된 익스플로이 코드, 악성 코드를 갖는 파일이 취약점을 존재하는 한글 파일, 예를 들면 한글 파일이겠죠. 이런 프로그램으로 실행이 되면 페이크 문서를 사용자에게 보여주고 백그라운드로 악성 파일을 생성합니다. 이 악성 파일의 내부 리소스 섹션에서는 암호화되어 있는 PE 파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윈도우에서 실행 파일 형식을 가지고 있고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exe, dll, sys, dbj 이런 파일 형식을 총칭하는 그 파일 이름인데 이 파일이 존재를 하며 이게 바로 nvcert.dll 파일입니다. 또한 동일 리소스 섹션에는 원격지 서버 목록이랑 연결 포트 정보를 갖고 있는 klpfs.det 이라는 파일을 생성을 해서 nvcert.dll 파일이 원격지 연결을 시도를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공격을 통해서 사용자 PC를 제어할 수 있으므로 가장 대표적으로 도스나 디도스 공격의 보스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공격입니다. 그 다음에는 익스플로이트 공격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플로이트 공격의 종류는 취약점, 공격 실행 장소, 공격 실행 목적 이렇게 세 가지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취약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OF,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인데요. 프로세스가 데이터를 버퍼에 저장할 때 프로그래머가 지정한 곳 이외에 바깥에 저장을 해서 오류를 발생시키는 프로그램 취약점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가 프로그래머가 지정한 영역이고 그 외에 중요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지역이 있다고 하면 프로세스가 이 지역 이외에
여기다가 정보를 저장함으로써 이런 시스템의 오류를 발생시키고 이를 통해서 해커가 자신이 원하는 동작을 실행시킬 수 있도록 하는 취약점입니다. 그 다음에는 CSRF 취약점 공격인데요. 사용자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의도한 행위를 특정 웹사이트에 요청하게 하도록 하는 공격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CSRF와 약간 유사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 공격입니다. 웹사이트 관리자가 아니니가 웹사이트의 악성 스크립트를 삽입할 수 있는 취약점입니다. 이러한 취약점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익스플로잇 공격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공격 실행 장소에 따라서 로컬 취약점, 원격 취약점 공격이 있습니다. 뭐 이건 단순하게 취약점 공격이 공격 대상 자체에서 실행될 수도 있고 원격 취약점 공격 같은 경우에는 공격자의 컴퓨터에서 실행돼서 다른 컴퓨터를 공격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이러한 종류가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공격 실행 목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제 익스플로잇 공격을 통해서 사용자의 로컬 PC를 좀비 PC로 감염시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해서 디도스 공격을 수행하게 하는 목적 디도스 공격을 수행하기 위한 전 단계로 이제 익스플로잇 공격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스 공격을 보면 사용자의 자원을 부족하게 해 원래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공격 그 다음에 또 EOF 공격이라고 디바이스 상에서 계속적인 공격을 진행하기 위한 권한 상승을 목적으로 익스플로잇 공격을 미리 실행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스푸핑, 맥 주소라던가 사용자 PC에서 맥 주소, IP, 포트 등 네트워크 통신과 관련된 정보를 속여서 통신 흐름을 왜곡시키기 위해 그 전 단계로 익스플로잇을 실행시키는 공격 등이 있다고 이제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렇다면 이러한 익스플로잇 공격의 대응 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측면과 제도적 측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사용자 측면으로는 이제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지만 브라우저를 보안 패치한다던가 패치를 자동화하는 이러한 패치의 중요성 왜냐하면 제로데이 공격이나 취약점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취약점들은 이제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업데이트가 되는데 사용자들이 그 업데이트를 바로바로 진행하지 않아서 취약점에 노출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브라우저, 웹브라우저에 보안 취약점을 제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수동 업데이트가 아닌 최소 1일 1회 이상의 패치 자동화를 설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공학적 공격을 대응을 해야 하는데 수상한 메일이라던가 링크 이런 익스플로잇 코드가 포함된 메일이라던가 프로그램을 다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주의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바 업데이트 등도 주의를 해야 하는 그런 방안을 제시를 하고 있고 이제 제도적으로는 망분리를 조기 도입해야 한다. 업무용과 개인용을 위한 네트워크 분리를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서 국가적 차원으로 익스플로잇 대응 체계 경보제 도입 및 배포를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안티 익스플로잇을 사용하는 방법 익스플로잇 솔루션을 사용하는 방법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무료 백신을 이제 제도적으로 배포를 해서 개인용 PC의 봇을 최소화하기 위한 백신 강제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익스플로잇 공격에 대해서 공격 방법, 그 다음에 공격의 종류, 대응 방안까지 알아봤는데요. 익스플로잇 공격이 다른 공격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자 PC를 미리 감염시키는 이러한 사전적인 공격의 성격이 있고 또 최근에 취약점 제로데이 취약점을 통해서 많이 공격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격에 대해서 개념과 방법, 종류, 대응 방안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